있어.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저기. 제가 인발벌 안 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 파라메트릭 아니 디자인 오리엔티드된 하나의 그런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들어오는데 시간이 있을지. 이거 다시 잠시만. 안녕하세요. Professor is there.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포스터가 제 수업에 이제 학생들 졸업작, 아예 파이널 프로젝트들 제가 이제 프린트해서 붙여놨거든요. 계속 올라가시면. 뭐, 어떻게 보면 첫 수업이고, 그 이론적인 거나 그냥 국한적인 빔 기둥 배운 것들을 하나라도 모아서 그래도 이제 고층 건물 설계를 하나 선택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한 학기가 뭐 쉽지는 않죠. 하나. 이게 지금 프로덕션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판단이요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 느낌을 저희들도 경험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 세대가 이루어서 경험했던 것들을 제대로 후대들한테 그런 주요성을 연결을 안 하면은 뭐 젊은 친구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보면서 이게 다 그냥 연동돼서 자동화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면 도대체 판단은 누가 내리냐. I'm gonna share the links of one of these websites. Okay. Any other? And after your professors and faculties check the website, and if you guys need more software for your research or education, we're always welcome. 이런 되게 좀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역사가 팩이니까. 그쵸, 보통 오래된 학교들 뭐 대부분. 근데 그 나름대로 또 운치는 있어요. 과제지는 어떤 종목이 좀 잘해요? 그러니까 축구가 있고 농구 있고 뭐 락커스트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모르겠는데 대학교마다 나름대로 각각 그 디파트먼트에 그 레버리토리가 있어요. 토목 가면 토목과 뭐 기계과들.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를 통 모든 과 얘가 다 쓸 수 있어. 예, 기장비가 있어서. 네. Hello everyone. Okay.